감사합니다. 아, 예. 올해 첫 공연이 여러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늦었지만, 예. 이렇게 클럽 라이브 데이, 맞나요? 라이브 클럽 데이인가요? 여튼, 예. 여튼,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싶네요. 근데 그 표현이 머리를 조아린다는 게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되게, 뭐랄까, 올해 공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근데 그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가끔 이렇게 따라 부르시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노래, 저희 신곡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되게 이기적으로다가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전거 집 아저씨가 되게 떼돈을 벌었대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침마다 나가서 길거리에 압총을 이렇게 막 뿌렸대요. 그래갖고 자전거들이 다 펑크 나갖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대요. 그런 거 보니까 저희는 되게 밝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좀 우울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울하게 만들어야 밝은 걸 찾게 되실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 신곡에 맞는 노래. 아, 저희 신곡이 나왔는데 다 아시죠? 다 모르는구나.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우리는 반대하니까. 예. 네. 원래 이게 이 시국에 맞는 노래 막 욕하는 노래 있어요. 이 시대를. 그게 원래는 작년 8월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 그니까 세 곡을 냈어요, 저희가. 잘 모르시니까 설명드릴게요. 세 곡을 냈는데, 다달이 한 곡씩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8월 달에 그 정치하는 분들이 하도 개판이라서 지금 이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정치인들은 항상 개판을 치니까 언제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도 8월달에 이 노래를 냈는데 최순실이 그 다음에 빡 아니 10월달에 냈는데 최순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그 시국을 향한 답답한 마음을 담은 노래 가겠습니다. 너무 넘어갈게요.
뒤에 들었던 곡이랑 앞에 들었던 곡이랑 저희 새 앨범에서 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 신나지 않아요? 되게 기분 좋다. 이런 거 취 현장에서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승환이 형이 홀로 고문부터 하고 막 그러고 계시는데 아, 친분은 없어요, 그 형님이랑. 어쨌든 그, 예, 크라인더 형님들, 아, 이분들은 좀 알지.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예요. 연락은 안 하고. 어쨌든 그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인생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가깝고 신기고 코미디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가면서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아로 아로 누구를 봐.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어쨌든 그 얘기 보니까 올해도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살만 찌고 바지 다 안 맞고 막 자꾸 잠만 많아진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아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나만 그래요? 나 옷이 맞는 게 없어갖고 오늘 막 대충 입었어요. 우리 바지가 다 안 맞아갖고 지금 올해 옆에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바지값이 아까우니까 그런 생각으로 예 네, 열심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신년이니까 시국이 이렇더라도 힘차게 여러분들 에너지를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희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화를 나가서 이제 유명한 노래, 저희가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되게 유명한 팀들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특히 막 해외에서도 아는 막 전설적인 밴드들을 망쳐보는 게 저희 지금 새로운 취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망칠 형님들은 이제 퀸이라고 예,
되게 유명한 형님들이요. 누나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형님들이요. 어쨌든 그 형님들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연식이한테 마이크가 세팅이 되잖아요. 연식이가 이제 노래해요. 말도 할 수 있지. 저는 잠깐 쉬고 연식이가 이 노래를 할 거예요. 제가 좀 더 나을 거예요. 네. 아 마이크가 안 옮겨지나요? 잠깐 더. 네. 샤님. 아 역시 머리가 좋아요. 저희 기타가 머리가 좋아요. 왜 웃어 버려도 되는데 되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몇 전에 해서 되고 머리가 좋지? 짱! 아이야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 빨리 해. 잠깐만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노래가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잠깐만요. 아, 갑시다. 갈릴레오
사이다 검색해갖고 보헤미안 딱 치시면 나 보헤미안 랩소디 치시면 나옵니다. 예, 이번 거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여기 이분 기준으로 이쪽 분들 이렇게 나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맵의 요즘 시대에 이제 유명한 형을 좀 능욕해야 돼요. 옛날 형들만 자꾸 건드리면 위험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기 조교들이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분들은 이쪽 조교 라인 시범 보여주면 이쪽 조교 라인 따라해주시면 되고 이쪽 분들은 여기 조교 라인 네, 따라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분들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욕해도 돼요. 네. 자, 그 이쪽 조교부터 시범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했습니까? 네. 원, 투, 원. Because I'm 진짜? 다 아는 노래죠? 다시 해볼까? Because I'm 잘하네. 더 크게. 굿! 자, 내일이 없는 듯이 한 번 더 가볼게요. 내일이 없는 듯이. 목이 찢어져라. Because I'm 굿! 굿! 저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안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다 막 여기서 잘 안 보니까 안 따라하셔도 돼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이게 근데 은근 안 하면은 되게 뭐랄까 집에 가서 되게 후회돼요. 생각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자, 이쪽 분들은 이쪽 조교 따라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쪽 조교가 조금 높아요. 근데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시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레디? 네. 자, 가주죠. 비트 주세요. 아, 원, 아, 투, 아, 하나, 둘, because I'm 아이, 좋다. 가운데 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따라 부르는 거예요. 둘이 아무거나. 어? 다시 해볼까요? 끝!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 좋습니다. 예. 이따가 훈련 나올 때마다 이거 따라 해주세요.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거나 부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후회해요. 뭐 안 하시면은 페라올리앙스 형님의 해피 갈게요. 좋은 팀이죠. 근홍유 형님이 하시는, 아 계시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별로 그냥 만나면 인사나 하는 정도예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아, 저희는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랑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팀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희가 신곡을 냈는데 별 반응이 없어서 삐지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삐진다고 뭐 세상이 그렇게 막 삐졌으니까 내가 좀 어저께 막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도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농담입니다. 그냥 600원이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사세요. 벅스 같은 데서 뭐 두 장 사도 돼요. 아 CD도 여기 머천다이징 뭐 CD 판대요. 저희 거 아직 안 사신 분들 있으면 진짜 사시는 게 좋을걸요? 어? 웃어? 내가 그냥 농담하는 것 같은 건데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안 되면 진짜 막사기로 했으니까 알아서들 판단해주세요. 농담이 저희 CD 사시라고 그러면 신곡 하나 홍보할게요. 이게 저희가 되게 힘들 때 만든 노래예요. 근데 제목을 적는데 이게 똑같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짜증났었어요. 세상은 항상 실련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랑 여러분들 늙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같이 네, 노래하면서 같이 가자, 같이 놀자, 힘들어도 뭐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어? 내려가니? 저희 Stay With Me 갈게요. 멍한 눈동자 무기력 맘에 부는 바람만 위로 일까 내 머리 저으로 동답해 한 나로 지금도 돌아 마지막에 저으 자극으로 행복에 빠지는 노래해 주로 멋지게 만들게 사랑한 이름을 받아서 너와 맞춰줄게
the